왕자님?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예. 9월 이벤트를 위해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차님이 되게. 네, 이런 공주입니다. 이, 아니, 아니, 이너도 모자라 공주라고 없쇼? 자, 하반신이 비드린 것도 맞고 섹시한 상체에다 풍성한 머리끈까지. 차림새는 이런 공주인데 어찌 좀 보시죠? 처음에는 조금 막 어린이들의 동심을 파괴할까봐 예, 많이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예, 요즘은 즐거운 마음으로 더 어린이들을 더 웃고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어린이들이 겁나 그렇다면 도피디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안 들어가 볼 수도 없지. 모양새는 어설퍼도 과감하게 물속으로 붕덩. 오, 떠요? 예사롭지 않은 물살과 함께 등장한 곰피디도 평화롭던 정우리때가 이리저리 우왕좌왕 아주 난리났다 난리났어. 그새 물속 깊이 가라앉은 곰피디 공연 준비해야죠.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 정우리쇼를 보기 위해 한가득 모인 사람들. 우리 곰피디 뒷모습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사람들은 공포도 물고기도 보고 물만난 물고기, 아이고 물만난 곰피디 갈고 닦은 춤 선물로 주시는데 아 인어공주 너무 웃겨. 일사불란 수천만 마리의 정오리떼와 함께 어우러지며 곰피디 공연 무사히 성공. 우와. 물속에서 한 마리 인어가 된 곰피디 어때요 기분이? 별같이 너무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정말 은하수 속에서 나는 것 기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식사 준비. 까다로운 식성 자랑하는 다양한 수중 생물들 덕에 먹이들 역시 다양한데 그중 타녀 눈에 띄는 이건 생닭 한 마리. 이거는 누가 먹는 건가요? 이건 지금 피라냐 먹이 좀 주려고요. 와, 피라냐? 예. 혹시 그 식인 고기? 예, 그렇죠. 와. 몸집은 작아도 육식을 즐긴다는 피라냐. 식인 물고기답게 공포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어디 그 엄청난 식성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달려드네요 진짜. 닭고기 등장하자마자 맹렬하게 달려드는 피라니아 떼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닭고기. 아니 방금 좀 닭 한 마리 어디 갔어요?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곰피디. 아니 이거 어떻게 됐나요? 이게 아까 본 그 닭. 아니 뼈만 먹었어요. 잘 발라먹네요. 이쯤 되면 피라냐의 위력 알만하죠? 무섭네요. 이번에 만날 친구들은 좀 더 애교있고 귀여운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허허, 너희들 누구니? 지금 포착한 애가 6월이에요. 얘는 7월이에요. 암컷이에요, 주말이라. 아쿠아리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스타 물고기가 물고기 보시겠습니다.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사람만 봐도 안 되는 것보다 천식이 없어지죠. 물론 밀당의 코스도 있긴 합니다. 해치레가도 입에 안가요? 아 이거 밀당인가요? 찍어주는데 그 모습 지켜보던 곰피디 예심 아쿠아리스트가 부러웠나 본데요. 아 애간장만 태우네요. 도포 망설이다 몰라 곰피디의 얼굴이 무서웠던 걸까? 아쿠아리스트에게만 뽑았죠. 몰라도 상처받기는 처음이네. 마음만큼은 누구나 한 곰피디 침대로 상처받았다. 아, 곰피디야 나도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해해줘. 아, 야야 네가 해주라 네가. 어? 취향이 있나 보죠. 여기서 포기할 곰피디가 아니다. 다시 한번 도전. 착한 볼게 선심스럽게 진하게 뽑아. 오, 받았어 받았어. 야 고마워. 야 우리 이제 친구야. 사랑 넘치는 녀석들 덕분에 아쿠아리스트 이야 얘네들이 와서 애교도 부리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이뻐가지고 내 자식을 낳으면 이르지 않을까? 훈남이겠네. 이게 날 바보만 있겠어요. 물보 물개밥으로 이겨라. 이 아니 근데 이 신선한 채소는 뭐예요? 싱싱한 채소만 먹는다는 귀한 아이들 만나러 온 곰피디.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들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아 조용해요? 아, 조용히 해주세요. 준비해서 가시죠. 철저하게 채식만 한다는 아쿠아리움의 채식주의자들 과연 누굴까요?
온순한 만큼 예민하다는 녀석들 만나기 위해 전문가가 먼저 입수해 주시고.